오늘은 항암치료 및 독성의 독작용이 우수한 하늘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타리는 중남부 지역과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덩굴성 식물이라 돌담에서 잘 자랍니다. 다른 이름은 하늘수박이라 부르며 하늘다래와 과루천선지로라는 이명을 쓰기도 합니다. 꽃은 7, 8월에 피고 저녁에 피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시들어집니다. 열매는 둥글고 수박이나 참외처럼 생겼고 뿌리는 고구마와 같은 알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위와 폐, 대장에 작용됩니다. 약용 부위는 열매와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잎과 꽃은 차로 끓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타리는 십중구담이라 해 10가지 병 중에서 9가지가 담병이라는 뜻으로 담을 없애는데 최고의 명약으로 통합니다. 담은 근막통통 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그 독소가 빠지지가 않아 몸 안에 진액이 뭉친 것을 뜻합니다. 인체는 오장육부와 연결된 혈자리가 존재하고 담음이 체내에 머문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염증과 통증, 소화장애, 두통, 안비만 등의 여러 증상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담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늘수박으로 담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학에서 밝혀진 효능에는 당뇨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항종양 면역강화작용, 카드늄 억제 항염증 활성 고혈압 등이 특허 논문을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상실험에서 하늘타리 추출물은 후두암과 폐암, 대장암의 성장 억제 작용이 우수함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초 추출물은 복수암세포를 살해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뿌리는 상피세포암종과 간암세포를 억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종양괴사율이 무려 90%가 넘었고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의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유선암과 식도암에도 강력한 항암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경성대학교에서는 육종암과 고형암에 대해 놀라운 항종양 및 세포독성 작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타리 뿌리와 열매는 각종 항암치료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암뿐만 아니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인 에이즈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늘타리에서 얻어진 트라이콘센틴이란 화학물질이 에이즈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자비의 자연자원으로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음은 사람 대동맥 평활근 세포에서 하늘타리 종자 추출물이 시간 및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동맥에서 염증 손상의 느린 진행을 보이며 심혈관계 질환의 주 원인 중에 하나인 죽상동맥 경화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가슴 통증과 숨쉬기 어려운 호흡 증상을 호소할 때 효과가 매우 좋았고 이때 과루실과 황련 반알을 혼합해서 먹으면 특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늘타리 과루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매우 탁월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효과가 더디다는 속설과는 달리 그 신속한 치료 효과에 환자와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치료 사례로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수십 년 동안 양약을 복용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숨이 차올라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때 과루실을 사용해 몰라보게 호전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늑골 부위가 아주 심하게 굳어있고 살짝 눌러도 통증이 심하면서 식도염까지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루실이 들어간 한약 처방으로 이런 증상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몸이 전보다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은 둥글레와 하늘타리를 분말로 갈아서 먹고는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화되어서 그때부터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이나마 욕구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하늘타리 섭취는 간장 내 중성지방 및 글루코젠 함량을 증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식도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장애의 과루실이 큰 위력을 발휘해서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늘타리 열매를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타리 과루실은 가을이나 겨울에 열매가 완전히 누렇게 익었을 때 채취해서 약재로 씁니다. 과루실은 5-7g을 사용하고 하루 2-3회씩 먹습니다. 천화분은 사철 수시로 캐내어 겉껍질을 벗긴 다음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천화분은 10g의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 30분간 더 달여서 먹습니다.
꽃과 잎은 여름에 채취하여 물에 씻은 후 한 송이씩 건조시켜 차로 응용하면 되고 잎은 분말가루로 만들어 먹습니다. 하늘타리는 독성이 거의 없어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고 쓴 편이어서 평소 몸이 냉한 사람은 설사나 복통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자궁 수축작용으로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복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